안녕하십니까? 김현욱 아나운서 인사드립니다. 8월 8일 월요일 경북메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포스코 지주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자생단체회원 150여 명은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최정호 포스코 회장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포스코 지주사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이 포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강창호 범대위원장은 글로벌 기업 포스코가 여기까지 온 것은 포항 시민들의 묵묵한 희생이 존재했음을 잇지 말아야 한다며 합의서 서명 이후 최정호 회장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포항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으로 자진 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일 밤 대구시 북구 태전동의 한 노선에서 40대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자발찌 훼손 이후 이를 추적 중인 경찰과 대구보호관찰소는 도주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목격 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키 171cm에 몸무게 78kg이며 주로 짧은 머리에 피부가 검고 검은 뿔테 안경을 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주 당시에는 파란색 반팔 티셔츠와 검정색 바지,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난 6일 2022 예천곤충축제에 참석해 관내 곤충업 종사자들과 곤충산업 발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곤충자원은 단백질과 기능성이 풍부하고 생산과정이 친환경적이며 미래 식량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아 신성장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곤충 사용 농가와 가공업체가 많은 예천군에 2024년까지 200억 원을 투자해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동시가 경상북도 최초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영장례란 하루 빈소 설치 등으로 고인의 존엄한 마지막을 돕는 장례 서비스로 장례용품과 1일 빈소 사용료, 염습 및 장례지도사, 비용 등 1인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최대 배 주산지인 상주 지역에서 생산된 배가 올해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수출길에 오른 배는 약 16톤 5,200만 원 상당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프리미엄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지난해는 2,727톤 약 105억 원 상당을 해외 20여 개국으로 수출해 상주 지역 수출 적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작황이 조합 120억 원 이상 수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지난 6일 대구 엑스코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강민구 후보와 임미애 후보를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날 위원장 선출 투표에서 대구시당의 강 후보는 34.17%, 경북도당의 임 후보는 67.45%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하며 위원장으로 뽑혔습니다. 2022 예천곤충축제가 지난 6일 오후 7시 한천체육공원 메인무대에서 성대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15일까지 열흘간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축제 첫날 3만 5천 명, 둘째 날 2만 6천 명 등 이틀간 6만 1천 명이 행사장을 찾아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폭염으로 뒤덮인 대구 경북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경북매일신문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